오늘 주력할 만한 종목들도 선별을 해보죠. 오늘은 백인범의 주력 종목입니다. 유한타증권 메가센텀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과장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보시겠습니까? 네,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좀 덜 간 종목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오늘은 DV하이텍,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, 롯데 정밀화학, HK이노엔에 좀 관심을 두시면서 앞서 두 종목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먼저 DB하이텍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작년 연말부터 좀 부각됐던 이 반도체 품귀 현상에 따른 이 대표적인 좀 수혜주로 좀 관심 받던 종목이었었는데요. 뭐 아무래도 최근 이런 시장 급락과 이거 매크로 변수에 대한 우려감 등에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회복세가 좀 상대적으로는 다른 종목 대비 좀 더딘 이런 상황입니다. 하지만 이 향후 반등을 좀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이 반등 배경에는 여전히 이런 매출 상승과 판가 인상에 따른 수익 증가 기대감이 여전하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업황 호조가 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파운드리 판가 인상과 더불어서 이런 업황 호조가 계속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, 또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좀 상반기까지 수주를 이미 확보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 외 실적 등을 감안한 이 밸류에이션 매력도 최근 주가 조정에 따라서 다시금 좀 저평가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의견이 있다라는 점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내년도 실적 역시도 역대급 실적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실적 흐름이 꺾이진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는 만큼 이 밸류에이션 대비 저평가 국면에 있는 좀 DB하이텍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. 바로 내일이죠. 누리호 좀 발사를 앞두고 관련주로서의 관심 일단 둘만하다라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동사 같은 경우에는 누리호 1차 발사와 관련되어 연관되는 좀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일단 누리호에 들어가는 엔진의 총 조립을 맡았고 각 부품과 모듈 그리고 시험 설비 구축에도 참여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이 관심을 둘만한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하나그룹 같은 경우 우주산업 관련해서 국내 기업 중에 가장 적극적인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기업인데, 하나 에어로스페이스, 이 하나그룹의 우주항공 방산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일종의 지주사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. 또 그 외에도 뭐 해외 수주 모멘텀 등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박스권형 주가 형태 흐름에서는 5만 천원 이하에서는 좀 부담 없이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